잡았다! 예! 아, 영대 잡아. 예, 잡았습니다. 후루루루루루 낚싯대도 다 챙기고 지렁이도 챙겼고 신발을 갈아 신고 가보자고. 기대가 되는구만. 자, 레고 레고 띠 한번 오늘도 대물을 잡아보자고. 자, 오늘의 미끼는 바로 요 갯지렁이입니다. 요 갯지렁이를 바늘에 달고요. 그래서 요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큰 물고기가 뛰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. 어, 뭐야? 여기? 어, 큰 물고기가 있나 본데? 엄청 큰 소리 들렸는데? 야이씨! 없어? 다른 포인트로 또 이동. 이런데 좋고. 물어, 물어. 내가 왔어. 형이 왔다. 야, 까망 형 왔어. 물어. 아이고, 씨. 개찌렁이라서 그런가? 입질이 없는 듯한 느낌이지? 어, 여기 구멍. 여기 구멍. 좋아, 좋아. 좋아, 이런 구멍. 물어라. 안 물겠지? 있으면 물겠지? 없으면 안 물겠지? 있으면 물겠지? 없는 거예요, 이렇게. 안 물면 없어요. 없고. 오늘은 여기 석축 있는 데서 한번 구멍치기 해볼게요. 요 갯지렁이 가지고 석축 있는 데 이렇게 구멍 사이에 넣으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.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목표는 우럭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우럭. 이 동네 우럭 많게 소문난 동네라 잘하면 우럭이 나올 겁니다. 나와라, 나와라요. 우럭아 나와라요. 없고. 나와라. 없냐. 이동. 없어요. 오늘이 이틀째인데 안 잡히네요. 아, 이거 참. 아, 오늘은 어렵겠네 이거. 아, 물에 들어가지 않는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. 아, 참. 그럼 오늘 뭐 먹냐? 오늘 굶어야 되겠네. 제가 아까 누워 있었거든요. 누워 있었는데 지진이, 제주도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구구구구구궁 하는 소리가 나면서 건물이 흔들리면서 뭐 땅도 막 흔들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딱 누워 있어서. 누워있던 사람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. 그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왜 누워서 하는 안마기 있잖아요. 안마기로 전신을 다 이렇게 안마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. 약 한 15초간? 15초간 계속 지속됐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주도에 5.3 규모, 그게 4.9로 바뀌었더라고요. 지진이 나고 바로 바다에 구멍치기를 하러 갈 건데 이 구멍치기를 하면 과연 막 물고기가 막 나올까요? 아니면은 하나도 안 나올까요? 너무 궁금한데요. 지진 뒤에 바로 구멍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. 레고 레고 띠!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과연 잡힐까요? 어, 여기 구멍 좋다. 어, 저 구멍 못 참지. 바로 투입! 돌려주고 돌려주고 바로 구멍에다가 투입하는 거지, 이렇게. 그럼 바로 입질 오거든. 없네? 야, 야, 없어? 얘네들 다 도망갔나? 지진 때문에? 여기 딱 있어야 되는데. 이런 구멍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. 빰빰 빠라빠. 어? 털렸다. 어, 털렸어, 털렸어. 일단 여기 뭔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. 자, 이렇게 말아가지고 또 구멍에다가 그냥 살짝 넣어주면 아주 그냥 확 물어제끼지. 이게 입질이 확 오거든요. 일단 놔두고. 어, 여기 좀 신기한 거 있다. 오우씨. 여러분, 요거 보세요. 여러분, 요거 보세요. 우와, 신기하죠? 요거. 뭐지, 이게? 우와. 뭔가 생물이긴 생물인 것 같은데, 뭔지 모르겠네요. 혹시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?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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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. 이놈의 새끼였네, 이놈의 새끼, 이거. 아이고, 새끼. 이 불가리 새끼. 불가사리 새끼, 이거. 거미 불가사리라고 하더라고요. 와, 요, 진짜 문어처럼 생겨가지고 맨날 헷갈리는데, 문어는 아니고, 거미 불가사리입니다. 되게 빨라요. 이거 봐. 생각보다 빨라, 얘가. 물속에서도 더 빠릅니다. 너 여기 들어가 있어.
아 여기 진짜 좋은데? 여기 깊숙이 한번 더 보자. 요런 구멍 또 못 참지. 아 좋아. 오, 쑥쑥 들어가. 계속 들어가. 근데 없어. 그죠? 돌팀의 삼각형처럼 생긴 요 모양에서 지금 방금 넣었더니 입질이 있었는데 뭔진 모르겠어요. 개 같기도 하고 베드라치 같기도 하고. 과연 너 뭐니? 얼굴을 보여줘. 뭐가 땡기는 게 있었는데 없나? 그 옆에 그러면 오! 오! 있어요 있어. 오! 잡!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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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잡았다 너 이 새끼. 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자리를 깔고 과연 잡아볼게요 이제. 요거 또 좋지 요거. 어, 안돼 안돼 파도야 파도야 안돼. 아야 차가워. 아 왜이래. 그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파도야 그만 쳐. 어 파도 왜 이렇게 세. 자 여기 아래 왔거든요. 입질 있었거든요. 바로 물 거거든요. 과연 과연 먹었냐? 오 잡았다 잡았다. 예. 아 엉덩이 잡아. 예 잡았습니다. 어 드디어 한 마리. 이 새끼 오랜만이구나. 오랜만이. 아이고 떨어져 떨어져. 야야 야 놓칠 뻔했어. 겨우 한 마리 획득. 새끼 너 일로와. 여기 들어가 있어. 여기 나오지 마 이 새끼야. 자 겨우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또 잡아볼게요. 며칠 만이야 이게. 어 며칠 만에 보는 거야 이게. 와 한 3일 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또 한번 넣어봐서 잡아보겠습니다. 다 잡아야지. 아 파도 씨 오늘 파도가 좀 세요. 막 엄청 센 건 아닌데 그래도 파도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요 아래 요 아래 여러 마리가 살고 있을 겁니다. 여기 오! 야! 야! 손맛 좋았다. 손맛 좋았어. 와 손맛 좋았어 이거. 요게 손맛 진짜 좋았어요. 쿡 하고 치는 게 손맛 진짜 좋았는데. 야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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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추가요.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얘는 좀 미꾸라지처럼 좀 작다. 얘 놔줄까? 놔줄까요? 말씀해보세요. 놔줄까요? 네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멀리 방생. 자 또 간다 가자 얘들아. 어 여기 100점짜리 구멍이야. 어 입질 아주 시원하고 좋았어. 어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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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이 새끼야. 오 크다 크다 크다. 커 커 커 커 커 커. 와 대박. 어우 우와 이거 큰거 봐. 오 사이즈 봐 이 새끼. 오 사이즈 좋다 친구. 너도 가자. 어 바늘털이. 어이 차가워. 아 차가워. 옷 다 젖겠네. 오늘 저녁은 또 베드라치 구이로 또 냠냠 야무지게 냠냠 해줘야지. 찾으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이야 네 마리째 봤죠? 네 마리. 야 가만히 있어. 야 후킹도 제대로 했어요. 너무 늦게 빼면 상처버리기 때문에 빨리 빼야 돼요. 얘도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다. 얘도 놔줄게요. 베드라치 안녕. 자 여기 다섯 마리째 있거든요. 이제 오우야 또 잡았습니다. 이번에 좀 사이즈 작으니까 바로 방생. 너 야 이리와. 오우야 가만있어 이야 가만있어 이야. 바로 잘가. 안녕. 우와 이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한 마리 더. 이야 우와 입지. 우와 손맛이 아주 죽여줬습니다. 볼락. 와 예 볼락이에요 볼락. 나는 볼락이에요. 야씨야 안 빠지냐 왜. 어우 야 오 볼락이 있네. 야 볼락 알찬 거 보세요. 야 너 저로 가서 알라. 저로 가서 알라. 다른 굴에 있나? 어 입질 있어요. 다시 입질이 왔습니다. 띠띠딘 띠띠딘 물어보세요. 어우 잡았다. 우와 뭐야. 우와 엄청 큰 고기. 우와 이거 뭐야 가만있어 봐. 너 뭐야 이거 뭐야 진노래미 아닌가? 어
이거 보세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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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? 요거 와 엄청 큽니다. 요거 와 사이즈 좋은데 이거 보세요. 우와 얘는 방생해 줄게요. 잘가. 여기 엄청 깊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. 또 요런 구멍 또 못 참지. 와 겁나 깊은데 요 낚싯대 들어가는 거 보세요. 우와 끝없이 들어간다. 한번 박아놔 볼까? 엄청 깊이 들어간다. 거의 한 1m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. 두 개 다 박아보겠습니다. 여기다 낚싯대 두 개 박아놨는데 과연 있을지, 과연 잡혔을까요? 궁금하죠? 오 움직인다. 요거 한번 빼볼게요. 아 미끼 살아있네. 없고 요거 아 미끼 살아있네. 여기는 없는 걸로. 아 여기 분명 있을 텐데. 하하 요런 구멍 또 못 참지. 바로 투입. 바로 넣어주고. 우와 늦자마자 잡히네. 우와 여이 또 요런. 아 요런 구멍 있죠. 저런 구멍 진짜 좋은 구멍입니다. 우와 들어가자마자 뭐 바로 물어버리는데. 와 손맛 좋다. 야 오 고맙다. 야 손맛 보게 해줘서. 가거라 잘 가라 꼴라.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간조가 끝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먹을만치 잡은 것 같고 딱 반찬용으로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물 들어오기 전에 안전하게 나가겠습니다. 지금 연속 3일째거든요? 엊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입질을 전혀 못 받았어요. 전혀 못 받은 게 이 물고기들이 지진을 미리 알고 대피하느라고 입질을 안 한 거 아닐까요?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이제 지진이 끝나고 오늘 바로 입질을 이제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.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틀 동안 배고팠으니까. 그래서 막 물고기가 잡히고 막 그랬던 거 아닐까? 아, 아무튼 3일 만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너무 기분은 좋습니다. 그러면 또 이동할게요. 자, 여러분 잡은 배도라치 손질을 바다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가서 손질하면 와이프한테 혼나요. 자, 배도라치는 머리 따고 내장 빼고 그리고 갖고 가면 돼요. 자 배도라치 손질을 다 끝냈고요. 여기 꼬치에다가 딱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꼬치에다 이렇게 다 끼웠고요. 요거 이제 나가서 한번 구워볼게요. 자 이렇게 꼬치에다가 토치 있죠? 토치로 꼬치로 이렇게 막 구워가지고 간장에다가 딱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 근데 요 냄새 맡고 요것들이 바로 요거 보세요. 얘네들 야 야옹 야옹 또 어디 갔어? 한 놈 더 어디 갔어? 야옹. 아 또 오랜만에 또 배도라치 먹어보네. 아 이게 손질할 때도 막 살아서 움직이더라고. 배도라치 회로도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 이렇게 토치로 구워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야 맛있겠다. 여기 보이세요? 살 움직이는 거? 우와 살이 쭉 쪼그라들고 있습니다. 요 껍데기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. 요 완전 그거 알죠? 노가리맛. 이게 겉바소촉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. 요거 토치로 구우면 죽인다. 아 냄새 죽인다. 냄새 맡고 고양이들 다 왔어 지금. 자 요거 간장에다가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한번 먹어보고 진짜 맛있으면 여기 손님들 이제 막 들어오셔가지고 손님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완전 겉바속촉 진짜로 진짜 맛있다. 완전히 겉바속촉이에요. 겉바속촉 진짜 맛있습니다. 와 손님 나오시면 한번 요거 드릴게요. 자 요거 찍어서 드시면 돼요. 일로 오세요. 일로. 아 여기 앉으실게요. 여기 앉으셔서 너무 웃겨. 고양이 이게 원래 잘 잡히는 고기예요? 아 네 잘 잡힐 때는 그 작은 이렇게 구멍에서 한 20마리 잡힐 때도 있어요. 그 다 뼈 생선 바르신 거예요? 네네 뼈 손질 다 해서 그냥 드시면 돼요. 이렇게 엄마 앞으로 좀 당겨주고 있어. 가보자봐. 찔리겠다. 차례차례 먹을게요. 누구 먼저 먹을까? 네 우리 남자친구. 아니요 잘라서 먹으면 돼요. 어때 친구? 맛있어요. 그치? 네 진짜로 맛있다니까 이 고기가. 자 먹어볼게요. 네 한번 드셔보세요. 엄청 맛있어. 한 번에 다 드시는 거예요? 네. 우와 대박. 맛있죠? 진짜 맛있죠? 네. 고소하다. 네, 이거 꼬득꼬득해요. 네 이거 생각보다 고급 고기예요.
비린내 하나도 안 나. 네, 비린내도 안 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나 먹어. 자, 우리 친구. 보석 같다. 여러분 하자.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어,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무슨 맛이에요? 그냥 짜요. 짜요? 어, 아직 고기 맛 잘 모르는가? 고기 중에 진짜 맛있는 고기인데. 맛있어요? 네, 고기보다 맛있어요. 어, 고기보다 맛있어요? 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구독과 어떻게 해야 돼?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눌러주세요. 안녕.